은퇴를 설렘으로 권도영입니다. 은퇴 설계를 하면서 나의 은퇴 설계는 얼마짜리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 금리와 요즘 물가로 여러분들의 은퇴 설계의 기준을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목돈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일정하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의 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복권이 당첨돼서 10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출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글쎄요. 10억이면 세금이 33%고 용자도 갚아야 되고 저번에 주식 투자한 것도 잘못됐으니까 그것도 메우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돈 빌린 거 다 갚으면 아 내일 출근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일요일 밤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0억 정도 받으면 좋을까요? 100억 받으면 출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100억 받으면 출근하지 마세요. 네, 돈 세야죠. 그런데 100억을 주는 사람이 몇 가지 단서를 달았다면 조금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율이 워낙 세기 때문에 200억을 상속받아서 100억을 상속세로 내고요. 100억을 내가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돈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 돈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피상속인이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일치는 말아라. 그리고 적어도 여기에 물가 상승률만큼만은 재단에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면 과연 출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100억을 아무 이유 없이 받았다면 돈 세야 되겠지만 이런 단서에 의해서는 조금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100억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은행에 맡겨야 합니다. 은행 예금에 넣으면 요즘 금리로 2022년 가을 금리입니다. 한 3%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3.13 정도가 이제 촬영하는 당일에 금리더라고요. 그래서 3.13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0억을 맡기면 연금리 3.13이니까 얼마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3억 1,3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분 좋죠? 없던 연봉 3억 1,300만 원이라고 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소득에 세금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자 소득세 15.4%가 원천 징수에서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 원천 징수를 감안하고 나면 2억 6,479만 원이 실수령액이 되는 거죠. 뭐 괜찮습니다. 돈 잘 지켜서 세금도 내고 내가 2억 6천만 원 이상 받았으면 괜찮은 거죠. 그런데 피상속인이 또 하나의 단서를 두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물가 상승률은 재단에 기부해라. 2022년 가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7%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7억을 떼야 된다는 얘기니까 또 답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 물가 상승률 평균이 2.24%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100억에서 제하면 될까요? 2억 2,400만 원이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자 소득세를 제한 금액과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금액을 빼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돈이 바로 4,079만 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12분의 1로 나눠보니까요. 얼마큼 나오냐면 그렇습니다. 339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매달 일정한 날짜에 339만 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 100억짜리 인생입니다. 이 100억짜리 인생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150만 원가량 받는다. 50억짜리 인생입니다. 요즘 금리와 요즘 물가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어떠세요? 세상에서는 은퇴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다, 또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과연 나의 은퇴 준비의 자금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3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100억짜리 인생을 설계하는 100억짜리 진짜 은퇴 설계. 국민연금에서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에 이르기까지 한층 한층 쌓아서 339만 원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들은 취미를 직업으로 바꾸십시오. 더 나아가서 경력 설계를 통해서 한층 한층 쌓아 올린다면
100억 그 이상의 은퇴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돈에서 자유로운 은퇴 설계, 그 이후에 이 은퇴 설계를 기반으로 우리는 가치 있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께 전달 드립니다. 자필 유언장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전 의료 의향서로 나름대로의 가치 있고 품위 있는 삶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사전 치매 요양 의향서는요, 품위 있는 나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끝까지 지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례 의향서를 써보셨나요? 저는 장례 의향서를 써봤습니다. 예, 제 장례식에는 핑크색 넥타이와 그리고 만약에 조의금을 가지고 오신다면 저는 제가 만든 봉투에 넣어서 그 돈을 다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사전 장례 의향서에 써놨는데, 여러분들의 사전 장례 의향서에는 어떤 글이 쓰여져 있습니까? 그리고 자서전과 회고록을 통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가치 있고 품위 있는 삶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산의 이전의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비록 돈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가풍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많은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50억, 100억짜리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은퇴 설계가 있습니다. 그 은퇴 설계를 기반으로 가치 있고 품위 있는 은퇴 설계를 마련하셔서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